중요한 게 있어요.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마비님이 처음 했을 때 인간을 해야 하나 엠프 자이언트 해야 하나. 이거는 사실 사람들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예요. 사실. 아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내년에 또 종족 밸런스 패치를 언급을 한 이제 상황이기도 해서 안 좋은 종족을 지금 한다라고 해도 오히려 떡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지금 이제 적어주신 거 네, 종족별 재능 선택이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인간부터 가겠습니다. 인간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선택하기 좋은 재능이 뭐냐면 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사라고 추천을 하는 이유가 보통 기본 베이스가 체력을 이제 많이 올려주는 게 전사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처음에 좋은 거는 당연히 체인도 체인이지만 파이널 히트가 이제 필살기 아니겠습니까? 아, 나중에 인간분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기술이 파이널 히트 초반에 많이 쓰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전사를 찍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지 전사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STR 체력을 하되 이게 보통 전사나 인술 뭐 랜서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빌리티도 어빌리티지만 수련이 정말 맞아. 어려워요. 추천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전사가 수련이 쉽기 때문에 전사를 찍어주시는 게 좋다. 최종적 이유는 파이널 히트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 해줘야 하는 게 바로 덱스예요. 덱스. 덱스와 럭. 이유가 당연히 체인 때문이겠죠. 체인이죠. 그래서 체인이 사실 정말 운영진들도 밀어주고 있는 재능이거든요. 이 베이스가 되는 스탯이 솜씨와 행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르토의 마비노기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네.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생활이고요. 궁수. 그다음에 당연히 체인 탭이 되겠죠. 요 세 가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찍어 두시면 초반에 체인이 되게 세요. 초기에는 피해야 하는 재능. 인간 재능 같은 경우는 듀얼 스탯 재능군들은 웬만하면 다 피하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게 체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형사. 슈터. 인술 초반에만 피하면 돼요. 겁사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파이널 히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체력을 찍어주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체인을 하기 싫어 겁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태프 정령이 일단 들어가요. 뭐 헤일스톤도 찍고 그래야 하는데 겁사가 2군일 수밖에 없는 이유 겁사는 전체적으로 어빌이 많이 들어가요. 찍어도 막 엄청 강하다라는 느낌이 아니야. 육성을 좀 쉽게 하고 빠르게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체인이 제일 베스트고 보조적으로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직업 바로 음유신입니다. 전장과 이제 뭐 비바체 뭐 그런 애들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1랭크만 찍어도 기본으로 버프 시켜주는 데미지량이 22% 정도 하거든요. 여기까지만 해서 나머지 일단 네. 인간 다음 거 넘어갈게요. 이제 너무 많아. 일단 엘프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종족 엘프인데 처음에는요 덱스예요. 네. 그래서 아, 당연히 궁수 엘프가 사실 정말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맷집이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인간 같은 경우는 체력을 베이스로 이제 파이널 히트를 쓰다 보니까 체력이 10당 또 방어가 1씩 올라가거든요. 아, 그거 말고도 이제 스킬 자체에서 방어를 올려주는 패시브들이 몇 개 있어요. 엘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패시브를 같이 올려도 근접 페널티가 있다 보니까 보너스를 덜 받는 것도 사실인데다가 초반에 체력을 찍어봐야 안 쓰니까 안 찍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솜씨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랬을 때 맷집이 많이 이달이 돼버려가지고 아픕니다. 궁수가 이제 솜씨를 찍어야 하는데 이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는 체인 때문에 그래요. 결론 체인 때문이다. 그 다음에 생활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근데 엘프는 처음에 궁수가 비추천이에요. 궁수를 제가 여기서 적어놨다고 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체인 때문에 쓰는 거예요. 체인 때문에 여기서 디바인 링크 디링도 결국 솜씨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럭이 있어요. 럭 여기선 체인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무역을 찍어줘가지고 엘프를 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체인을 골라야 하는 게 좀 현실이다. 피해야 하는 재능은 당연히 전사 전사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자이언트 해보겠습니다. 추천하는 건 당연히 STR 힘이겠죠. 자이언트가 원래 방어구나 이런 거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보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일단 전사를 고르는 거가 제일 대표적이죠. 고르는 이유 풀스윙 때문에 범위딜이 중요하다 초보 때는. 그래서 이제 인간과 엘프가 체인을 고르지만 자이언트는 솜씨 페널티가 커요. 그래서 초반에 체인을 고르기가 좀 많이 까다로운 종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게 풀스윙이야. 근데 이 풀스윙은 근접 스킬 판정을 받기 때문에 체력을 찍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사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자이언트의 페널티는 지력의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법 스킬을 쓰면 마나 페널티가 있어요. 60%를 더 소모를 하게 됩니다. 솜씨 같은 경우는 이거 찍어봐야 자이언트의 2점을 살리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풀스윙인데 굳이 피해야 하는 재능은 뭐 체인이 되겠습니다. 체인. 근데 이제 꼭 초반이기 때문에 나중 가서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마비노기 시작하면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네. 자, 블러니 단계 있죠, 줄러니. 누레볼 따치에서 0에서 5천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초보자 뉴비 단계라고 할게요. 자, 5천에서 굳이 9천으로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뭐 중수? 중수는 좀 폭이 넓어요. 방금 전 9천부터 한 3만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3만. 그 다음에 뭐 중수 이상, 3만 이상 대충 일단 할게요. 이 단계가 있는데 많은 네. 분들이 좀 궁금해했어요. 단계마다 네. 뭐 어떤 걸 해야 되고 대체 진로를 뭘로 잡아야 하냐, 이 나이대 이 누나들 뭘 해야 하냐. 블루니를 하실 단계면요 블루니만 하세요. 아, 5천까지는 블루니만 하세요. 네, 루비 단계 때부터는 내실을 다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보통 평판, 뭐 그랜드마스터, 스킬작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제일 오래 걸리는 게 평판작이거든요. 200일 이상이 걸리는 그런 콘텐츠예요. 그 기간에 그냥 천천히 레벨업 하면서 평판작과 그랜마 스킬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굳이 힘들게 하지 말고 저는 약간 추천드리고 싶은 게 프리시즌 때 이제 스킬작을 하세요. 여름 프리시즌이 보통 5월 말이나 6월 초에서 7월 말에서 한 8월 정도. 자, 그 다음에 겨울 프리시즌이 있습니다. 겨울은 11월 말부터 한 2월 3월까지 합니다. 네.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레벨업도 하고 그랜마 스킬작도 하고 하면 좋아요. 근데 평판작은 평소에 해놔라. 그 제 유튜브 보면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저 영상을 보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수인데 마무리가 안 되신 분들은 밑으로 내려오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때부터는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할 게 없다.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거지만 한 가지 목표를 잡아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뭐 어떻게 뭐 하라 말씀드릴 게 없어요. 좀 마비노기의 컨텐츠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내실 강화, 내실 강화라고 이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그 진짜 할 게 없어. 자, 몽라 목표자는 좋아. 근데 이 다음 게 뭐죠? 테어드윈이잖아. 테어드윈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막막해요. 상당히 만약에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테어드윈까지 목표를 잡아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준비해온 것 중에 무기 선택이 있어요. 무기 선택. 재능에 맞는 무기들을 선택하면 좋아요. 대패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먼저 해야 할 거는 블로니가 제일 좋습니다. 플라워 무기죠. 플라워 무기. 플라워 시리즈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체인을 많이 챙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요즘에 나온 던전 가이드 체인 요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던전 가이드 체인이 왜 좋은 거냐면 블로니 체인은요 블로니 무기는 우리가 야 이거 무기 좋아 한번 특혜 해볼까? 뭐 세공 해볼까 해도 못한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세공이나 특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던전 가이드는 무과금으로도 세공과 특혜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장점이 수리비가 없습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챙겨주면 좋은 게 뭐냐, 메인스트림 중에 챕터 1, G1 중에서 모험가, 브로드, 쇼소드 요거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데미지가 높고 내구도는 낮지만 수리비가 저렴한 데다가 무기 공격 속도도 되게 빨라요. 요거 플러스 블로니 플라워 소드 요거를 이제 챙겨주시면 이제 쌍검을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 히트를 쓸 때 매우 상당히 좋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돈을 쓸 사람이다 그냥 디바인 블레이드 가세요. 추가적으로 인간분들은 아까 법사가 2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를 추천을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켈틱 가디언 스태프예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벨페를 좀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정령이 효율이 너무 사기라서 그냥 스태프 착 안 된 거 들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한다면 뭐 이제 특혜 정도만. 정령을 사용할 시 매우 좋다. 엘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체인 이제 언급한 거 있잖아요. 요거 기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엘프 같은 경우는 켈틱 가디언 스태프 요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수에 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령용으로만 쓰라 이 말이야. 마법을 이왕 하실 거면 볼트 조합을 쓸 수 있는 원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정도. 그 원드라는 아이템인데 요거는 세공된 거를 구매하세요. 세공은 캐스팅 시전 속도예요. 엘프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네, 자이언트는 조금 체인을 위에 거를 굳이 안 맞춰줘도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는 초반에 양손 둔기나 양손 도끼가 필요해요. 키트표, 배틀해머나 브로드 엑스 요거 추천을 많이 합니다. 보통 여기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켈틱 시리즈 도끼를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무기가 수리비가 장난 아니게 들어가요. 양손검인데 모던 플로리스 블레이드나 아니면 검은 용기사 검용기 플러스 이제 방패 실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노던블은 직작을 조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쓰는 게 좋은데 검용대 같은 경우는 이미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개인적인 추천은 노던 플로리스 블레이드가 좀 더 낫다. 돈을 쓰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